이게 지금 한 30년. 오래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누나 노상 땅콩서 썼으니까. 옛날 게 그거 이렇게 스팸이 좋아. 두껍고. 맞아, 두껍고이. 두껍고 강하고. 맞아, 옛날 게 좋아. 한 30년 된 것 같아. 이거 산 지가. 여기 아까 안 바꿨어? 내가 여기 꺼내준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대박, 대박. 수육을 삶을 겁니다. 그러면은, 고기하고. 얼굴수 이제 여기 넣어봤으니까 거기 들어있네. 얼굴수 있고 있으면 넣고 안 넣는데 누나는 간단해. 대파, 양파, 대파, 양파, 생강, 매실액기스, 그리고 조금 삶다가 간이 좀 배라고 붉은 소금을 좀 넣어. 이게 깨끗하잖아. 그지? 깔끔하니. 깨끗했지. 색깔이. 막 어떤 사람 커피 넣고 된장 넣고 뭐. 그지. 뭐 약집어 넣고 했는데 근데 맛이 괜찮았잖아. 맛있어. 맛있었어. 누나도 그전에는 커피 넣고 된장 조금 풀고 커피 넣고 막 이랬어. 근데 사람들이 누가 이제 그걸 했는데 안 넣어도 되는 거야. 미실기스만 넣는데 깔끔하게 맛있는 거야. 목살 수육을 했는데 얘도 지금 커. 내가 좀 잘라야겠어. 커? 커. 살코기를 좀 잘라내? 잘라볼게. 잠깐만. 아니, 너무 넓어. 작아서 하면 안 좋으니까. 이게 넓잖아. 반절로 넓으면 잘라? 삶아지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몇 번만 하면 갈아져? 아까 안 들었지요. 쉽게 들지. 신기하네. 응? 신기하네. 칼 많이 써서 안 들었다. 이 껍질이. 오. 껍질이. 깜짝이야. 씨. 넣고. 우하. 원래는 고기 결을 따지면 원래 얘들이 이렇게 잘라야 돼. 아. 이렇게. 근데 얘들이 이렇게 잘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모양은 안 좋아. 이게. 누나는 게 결을 보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자르는 결 분리를 가네. 분리를 가게 넣고 삼겹살을 두덩이만 사왔어. 고기값 비싸. 이게 좀 비싸길래 두덩이만 사왔어. 이게 누나가 고기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겠지? 자꾸 그거 몇 개 넣어도 괜찮으니까 안 넣어둔 건데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고 그런 식이었거든. 이렇게 넣어서 나쁠 건 없는데. 뭐 잡내를 잡아둔 데다는 그게 향이 진하더만. 진해. 이게 좀 진해. 그래서 이놈만 더 안 넣던 얼굴색을 넣어보는 거야. 아, 안 넣었었어 그러면은. 안 넣고 있어. 아니 난 그거 넣어주더라고. 수육 사러 가면 넣어주는데 이거는 거의 누나가 이거는 꼬리 부분이라고 보면 돼. 삼겹이 이렇게 판이 있잖아. 이렇게 판이. 그리고 위에는 갈빗대가 이렇게 있는데야. 근데 니가 갖고 온 건 지금 다 꼬리만 갖고 온 거야. 살코기 있는. 비싼 부위는 아니야? 똑같아, 가격은. 아. 가격은 같은데, 살코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가져가야고, 그래서 지방층 있는 이 두 개층이 결과 결사에 지방층 있는 거 골라갖고라고 한 거야. 이거는. 아니, 삼겹이 그거 없었어. 거기에. 원래 지방층이 이게 이거다면 이렇게 두께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결 사이에도. 삼겹이 앞다리살보다 좀 부드럽나? 삼겹이? 아니야. 삶은 거는 다 거기서.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야. 불 켜? 응? 불 켜. 이거 이렇게 해야지. 40분. 아, 너무 돌렸다. 이 정도. 40분이면 돼? 40분에서 45분. 그거밖에 안 돼? 응. 이렇게 그래도, 고기가 양이 많은데?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한 이 정도 넉넉 잡고 이 정도 돌려. 그래? 누나는 시간 타임을 이제 그걸로 하니까 그렇다고 그냥 양파 여기도 그냥 4등분만 해서 한 개? 4등분만 대빵. 엄청 큰 거? 대빵. 겁나게 두껍네. 대빵.
방크지. 방망이 같아, 방망이. 방망이 같아, 진짜. 그리고 파는 금성, 금성. 파리는 금방 녹으니까 여기 이렇게 잘라서. 버터도 끓는 거 아니네. 버터도 좀 더 넣자. 머리 부분 만들면 되거든. 이 파리를 많이 넣으면 느리해. 느리하니까 머리 부분 많이. 머리 부분 넣고. 간단해. 제일 간단해. 배시렉. 배시렉? 배시렉 기술을 많이 작년에 내가 많이 들어가고 달았던 거야, 유난히. 아, 고기가? 네. 배시렉 기술 좀. 조금 넣고. 많이 들어가서 달았어. 얘도 단맛 나오고, 얘도 단맛 나오고, 다 단맛 나왔잖아. 이제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간 거야. 뭐, 하다가 마늘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 안 넣어. 아. 누나식은 나중에 이제 소금을 좀 넣는다고? 응, 이제 어느 정도 좀 삶지? 삶은 다음에 굵은 소금을 좀 넣어. 그리고 여기에 간이 배게. 그럼 맛있잖아. 항상 맛있었지? 이렇게 삶는 거야. 제일 간단. 기다리면 하면 되는구만. 어. 근데 거기에 월계수잎이 하나 추가된 거지. 아, 다른 데하고 틀리게? 그냥 어떤 사람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는데 누나는 그냥 깔끔하게. 근데 애들 닭 삶을 때는 양파 좀 넣고, 그리고 엄나무 넣고, 마늘 넣고, 대추 넣고, 인삼 넣고, 그냥 그렇게 하고. 양파는 많이 안 넣고 조금만 하고. 네. 인삼이 꼭 들어가야 맛있어. 닭 삶을 때. 그래서 그 물에다가 우리는 다른 데 같이 막 당근 썰어 넣고 막 녹두 넣고 그런 거 안 해. 맵쌀가루만 불렸다가 그 물 자체에다가 그냥 쌀 불린 놈을 그냥 끓이기만 해. 죽을 그렇게. 그러면 그 죽이 그냥 구수해. 다른 거는 거보다 깔끔하다 그러던데. 막 다른 데는 막 오만 약재 다 넣고 막 하잖아. 근데 우리는 식어야 해. 근데 누가 먹어봐도 안 먹던 사람도 깔끔하니 맛있다고 그래. 그게. 형 아직 안 왔어? 마트 가서 아직 안 왔어? 여기서 마트 갔잖아. 거기 사러 가서 안 왔냐고. 너 거기 사러 갔잖아. 이제 끝나? 끝나가? 아이고 지겹도록 담네. 지겹도록. 네 가지를 담잖아. 미치겠어 그게. 내가 저러면 내가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파김치. 그 다음에 꼬시락이 또 그 다음에 일쪽 저거 되게 꼬시락. 우리 엄마 무섭지. 응. 엄마가 하는 걸 보니까 재밌어. 애터져 딴데. 애터져. 애터전디야. 애터져?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 모르겠다. 저런 게 병이 나 안 나? 어? 몸이 아파 안 아파?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근데 저 머리는 진짜 컴퓨터 그래픽 같아. 세상 네가 그 대충 몇 픽이나 듣는가? 그 진동으로 세상에 네 가지를 담으니 저렇게 하얘 보일 수가 있지? 지금 이제 봐봐 약간 색깔이 야, 위에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위에 조명. 아 여기 있어. 그 하얀 거. 네가 양님까지 다 줬구만. 다 해놨어. 그래요. 근데 심지 그냥 저 차차 죽고 끝났어. 이제 끝났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어 진작. 아이고 길었어 아무튼. 자, 막 잠깐 들어봤어? 이봐 절대 그 쓰레기 우고 껍데기 그럼 시퍼런 거 다 따르고 꼬시락지 저 또 버무리는 저 우고 다 이제 보는 것도 먹으라고. 우리 김장하고 저 꼬시락 나온 걸 엄마 갖고 갔을 때 또 먹어. 아이 엄마 종류해. 다른 거 봐 이제 형 보고 싶은 거 봐. 뭐 노래 봐 노래 같은 거 잘 보잖아. 소금은 언제 넣어? 이제 넣어야지. 아, 이제 넣을 때 됐어? 그래.
형도 고기 있으면 딴 거 안 먹어. 찍어 먹어. 고기 아니야. 지방이 있는 거구나. 살 밖에 없어서. 살코기만 있는 것은 좀 별로였어. 여기 껍질 있는 거는 맛은 좋은데 바로 먹어야 돼. 식으면 이 껍질이 뻐셔져. 질깃질깃. 질겨지지. 아, 중요한 걸 안 했다. 뭐? 큰일 날 뻔했다. 뭐가 빠졌다 싶었다. 뭐. 나 정신없어서 이렇게 뭐 그렇게 먹어. 진짜 중요한 걸 안 했다. 진짜 빨리. 생강. 생강이 빠졌었고. 이 생강 향이. 그렇지. 그렇지. 고기 잡내.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어. 이거 싸갈 때 육수도 같이 좀 싸가면 괜찮나? 배핏 좀 더 데펴서 먹으면 괜찮지. 잊었으니까 마른 생강만. 고기 삶고 있어 지금. 아, 고기에 생각났어. 생각. 하여튼 우리 엄마도 성격이 참 이상해.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저기 하셨죠. 근데 안 나지. 생각이 안 들어갔어. 일단 저기 짭조름하네. 그 정도 돼야 간이 살짝해. 그치. 고기에는 잘 안 되잖아. 국감에 이제 살짝 되는 거지. 참 이자 보게 저기 창고에 고추 말린 거 다섯 개만 갖고 가네. 말도 없지? 응. 내 달라고 할게. 다섯 개만 달라고. 다섯 개만. 간장 담을 때 널고. 그 창고에 그거 들어가는데. 매형, 어머니가요 고추 말린 거. 다섯 개만 달라고 하시는데요. 다섯 개? 예. 간장 그거 할 때 위에 올려놓으려고. 우리 엄마 기억이 나보다 낫다니까? 저는 저 연세 저 정도면 총명한 거지. 나보다 나서 엄마. 다섯 개. 아니, 안 넘어졌어. 문 닫는 소리였어. 야, 다섯 개. 진짜 딱 다섯 개. 아니, 여섯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먹고 꼬투 좋지. 비벼도 먹어. 생채랑 같이 넣고. 엄마도 자꾸 비벼 먹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안 삶아지는 게 있어. 더 삶아야지. 이렇게 얇으니까 이런 거 저를 잘 삶아질 거야. 찔러봐. 잘 들어가잖아. 그치? 삶아진 거야? 잘 들어가지. 그리고 딱 찔렀을 때 피가 안 나와야 돼. 만약에 피가 안 나와야 안 나오지. 얘는 좀 따뜻하다. 튀어 올라와. 더 삶아줘. 국물이 튀어 올라와? 막 누르면 구부를 때. 이 아까 이거였지 김치? 응. 그래서 김치 난이지. 설마 매형이 버리셨겠어? 아니 쉽게 잘 버리거든. 버리셔도 물어보고 버리지 않아요? 안 물어보고 버려. 절대 안 물어보고 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레 겁먹고 그러지. 야, 이쁘게 했다 버렸어. 왜? 아, 저기다 버리셔도 돼, 저기다. 여기다 버렸어. 냉장고 넣어요?
근데 옆에 닦아야겠네. 얼마나 이쁘게 버렸까니 지금 그것도 뭐라고 그러고 쭉 남은 거 버렸을 감시 내형한테 어디다 놨냐고. 근데 내형이 이쁘게 통했다 버렸대. 오늘의 주인공 김치. 김장 김치. 그럼 어? 통일에 젓가락 넣는 걸로? 어, 어. 상관없어 우리는. 고기가 엄마네는, 고기가 중요해. 상관없지. 어. 됐어? 됐어. 그 정도면? 어. 잡았어? 김치. 한 마리 잡았어. 김치. 새가 아까 한 마리 잡았어. 장갑을 안겼다가는 뜨거서 죽어요. 난 뜨거운 걸 워낙 못 만져서 그나마. 내형 그만 들어오시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기분에 따로따로 꺼내야 돼. 따로따로 꺼내야 기분이요. 따로따로 꺼내야 돼? 어. 김치? 김치는 따로 꺼내야 돼. 내형 빼고. 매형이 이 두 김치를 구분하실 수 있나? 어떤 건지, 어떤 건지 말 안 해야겠다. 자, 이쪽이, 이쪽이 젓갈 앉는 거. 이쪽이 젓갈 넣은 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거야. 아, 긴가민가 하면서? 접혀서 안 먹어, 매형. 깔끔하지? 깔끔한데 냄새 안 난다는 거. 잘 익었다. 보더라, 보더라. 익었고, 얇게 썰으면. 냄새 안 나지? 맛있네. 자, 여기까지 익었잖아요. 맛있어. 애들이 그게 이렇게 해주니까. 얘는 삼겹이야? 응, 얘는 앞다리. 앞다리 먹어볼래? 앞다리도. 나는 비기가 더 좋아. 그러니까 같이. 역시. 그렇지, 고소지. 역시 비기가 있어야 돼. 고소지, 그리고. 칼질이 해보면 버신 거는 잘라도 버셔. 근데 연해. 우리 거? 엄마 먼저 드시게 해. 갖다나? 일단 이거 가져. 자, 먼저 드세요, 엄마. 형 앉아. 얼른 와, 정관아. 얼른 먹고 가자. 이 사람들은 이제 놀, 먹고 놀아면 되는 거.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오. 땡큐. 어서 와.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마, 거기, 거기 회사에서 샀어? 예. 아니, 제가 사왔어요. 아, 요즘 저기에서 그거 하더라. 세일이? 어, 뭐? 아저씨, 벌써 여기까지 올라와 벌써? 차갑구나, 올라가. 왜? 쌀 갖고 하시더라고. 나 오늘 바빴어, 정수가. 들고 올라와야 되잖아. 쌀 갖고 오셨어. 쌀? 어. 차갑구나, 내일 아침에. 아, 맞아. 배추 때문에 오니까. 내일 배추가를 맞아. 이따 오후에 오면 되지. 갑자기 오셨어, 쌀 갖고? 아, 바빴어. 누가 전화가 막 여기저기서 오고. 또 나 간사에 또 일이 있었구만. 바빴어. 그러게. 여기서 몇 개가 찍혔네. 아, 뜨거운 게 아니라.
아니다. 금방 끝났어. 이제 금방 끝났어. 갖다 드려. 그래? 그치게. 여기 있는 저번 전에 더 쓸어줘야지. 맛있게 드세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들어 보십시오. 뭐 안 먹는 사람 있어? 콜라라도 바꿀까? 왜 막걸리 병을 혼자만 들고 왔다 갔다 하신대요? 네? 왜 막걸리 병을 혼자만 들고 왔다 갔다 오셔? 아니 술 안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술 드실 게 아니에요? 아 못 먹어도 못 먹어도 한 잔은 해야지. 오. 아 그요 잔 하나 더. 잔 하나 더 줘요. 아무리 못 먹어도 잔 한 대. 고기랑. 응. 아니 그 대접주야지 그. 아니 이거 커요 엄청. 파퍼야 해서 대접주라고 진짜? 아. 아이고 내 고기 듣는 거 봐도. 제 따라 드릴게. 막 흔들었어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가득 따라요 어차피 아깝다 생각 말고. 이 동네는 막걸리 없으니까 집에 가서 드셔야 되지. 딱 두 잔 나오는데? 딱 두 잔이네. 얼른 먹어 빨리. 자기야 그 접시 좀 갖고 와봐. 엄마 거? 어. 뭔 접시? 조금 더 이렇게. 야 잘 먹겠습니다. 여기 밥 한 잔만 주고 나 앞 접시 하나만 줘. 알겠어요. 이 누가 와? 손님 오셨어. 은경이 아니야? 아니. 안녕하세요. 오셨죠. 좀 먹고 가. 안녕하세요. 고기 좀 먹고. 고기 더 줄 거야. 이때 지금 우리 아까 수육 먹었어요 우리는. 아까 나도 정신이 없잖아. 이제서 우리 지금 다 마당 청소하고 다 했어. 이제서 엄마 혼자. 아, 나도 이제 봐. 이제 들어왔어. 이제 씻어놓고 지금. 그때 끝나게 끝났는데. 진짜 엄마 김치 이거 매운데 괜찮았어? 오시락치 좀 줄까? 아니 식구들이 많아서 궁금했어. 식구들이 많으니까 오시락치 다 떠먹어버릴 줄 아니야. 그래서 꺼내다 아까 강우라고 김치 형이 김치 이거 젖들은 거야. 형님 젖들은 거 드시잖아. 형님 감이네. 우린 장나서 그래서 맛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지금. 너무 맛있다고 젖들으니까 나도 그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잠깐 더 들여야지. 나좀 내려가야 돼. 얘는 삼겹살이고 얘는 앞다리살이. 그래요? 밥 먹고 올라가려고. 가자고? 다들 힘들다고 해서. 야 그럼 햇살 잡아봤는데 햇살 하나 갖고 가. 그래요. 그 하나 갖고 가. 햇살? 봉쌀을 갖고 가. 선생님이 사갔었는데 우리 해마다 거기서 사먹잖아. 아까 막 갔다 온 거 다시 왔네. 아, 오셨어요? 거기? 회장님 오셨어? 오셨다가 바로 또 다른 데 대답을 해야 돼. 비운다 보니까. 아, 비오기 전에 막 그 갖다가 준비한다고 상아 언니네 주고 우리 집 이렇게 오셨어. 월요일부터 여기 비 많이 온다고 전화 안 받는다고 난리가 났어. 아 진짜? 저 먼저 내리갈게요. 바빠서. 네, 서울 올라가야 돼서 네. 밥 먹고. 너네 가세요. 안 네, 식사하세요. 네,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사람 사는 예,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차로 가는데 갖고 가도 되지? 오빠 차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차 타고 가고 내려가서. 이거 엄마 거 부드러운 거야. 이거 엄마 거. 우리는 백이라서 일단 먹는 거야. 많이 잡죠? 아니, 당연히 드셔야죠. 고생하셨는데. 이런 일하고 오빠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먹고 주기가 하나도 안 되고. 진짜 맛있어. 이거. 고기 초장 찍어 먹어, 엄마. 초장. 응? 응. 고기 먹을 때. 고기를. 이건 된장 찍어 먹고, 고추는. 매워서 엄마 고김치는 못 먹은 게. 아유. 하루 전주랑 몇 번 다리 아프구나. 쪼그리고 있지? 진짜 부드럽다. 응? 진짜 보지. 한 마리 안 먹었어. 나랑 먹었어.
아빠도 그게 동생인가 아들인가 아마? 간장 찍어 먹어도 되겠다 고기. 아니면 이거 싸 먹어도 되고. 양배추를 배추잎 있는데 줄까 엄마? 배추잎? 어, 배추 아니야? 이게 젓갈이 거고야. 아무래도 너네 둘이 고기 다 먹어. 걱정하지 마. 맛있게 먹을게. 응? 한쪽보다 잘 생각하고 이 맛에 김장 잡는 거잖아. 어머니 그 얼굴이 그 따지마고 그 똑같고 뭐 나는 건 똑같죠? 네 나는 정말로 이쁜죠? 이제 형수가 이제 나이 드시면 이제 어머니 얼굴 그렇게 내가 보이겠고 막 나 참 이뻐요. 참 이쁜 건 아니고 참 이뻐요. 참 이쁜 건 아니야. 우리 딸 얼마나 참 이쁘다. 네. 얼굴이 참 이쁜 건 아니라는 게 마음 어떨랑가 몰라도 엄마가 얼굴이 참 이쁘다고 그랬는데 참 이쁜 건 아니시래. 참 이쁜 건 아니야? 마, 마음이 그렇죠. 참 이쁘지 얼굴이 참 이쁜 건 아니야. 어떻게 좀 찍어봐줄까? 참 이뻐요. 근데 우리 조주방이 되라고 그게 마음이 이쁜 거지 얼굴이 아주 거의 우와 진짜 멋있다. 양념장 찍어서 동자가 저기 쌀국이 있네. 쌀이 오자마자 와갖고 쌀을 좀 갖고 가면 되네. 김치를 김치를 딱 올려서 꼭꼭 찍었으면 돼.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서. 아, 내가. 상이 불편한 거야. 오늘 하루종일 쪼글쪼글 했더니 허리가 대단해가지고. 오늘 돈 버느라고 욕 봐서 그런데. 아우, 일을 해도 일이 힘들었네. 힘들었나 보다. 이모한테 일이 안 들어. 여기 왔어? 어? 누나? 어디 화장실 왔나 봐. 일이 팍팍팍팍 들어가는 기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지.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달려도 남겨도 끝이 없는 거야. 그럼 젓갈 안 넘기겠어. 젓갈 안 넘기겠어. 아저씨들 갔다? 가져갔어? 필요하냐? 너 남겨도 먹어. 밥 왜 안 가져오나? 뭐? 물 드세요. 뭐 이제 뭐 틀린 거 같아? 조수방 김치 어떤 김이야? 맛도 그러게. 너 어떤 게긴 거 같아? 모르겠어? 김치 넣은 거 봐. 그게 젓갈 안 넣은 건데? 이게 젓갈이 안 넣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가져간 건 젓갈 넣은 거야. 이게요? 젓갈 넣은 거. 방금 가져간 거. 이게? 나 진짜 못 먹는 거 먹은 거는 젓갈 안 넣은 거고. 그래요? 별반 지금 차이가 지금 없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 이게 약간 젓갈 냄새 나잖아. 이거 괜찮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은 집 바꿔놨어요. 그 조수방은 김치 한 번 안 집어 먹어. 아 조수방 김치 갖다 줘야지. 이게 줘? 나도 지금 젓갈 해올게. 이건 젓갈 된 거야. 이게 그구만. 어쩐지 젓갈. 김치 한 번 바꿔가는 거더라. 오빠도 내가 먹을 거 다 먹는다고 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아 김치를 한 번도 안 집어 먹길래 지금 내가 하는 소리야. 일부러 김치를 거기다 두 개 놨거든. 먼저 안 먹어요? 냄새는 나는데. 이제 한 번은 또 한마디 더 할게 내가 내일 그 한 번도 집는지를 못 봤던 게. 뭐 안 넣는지 더 언니. 참 피곤하게 살아요 원이. 아니야 양념이 괜찮은 거 난 별로 안 틀려. 몰랐어? 뭐. 몰랐어? 나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먹으니까 틀려. 이건 약간 미끈적인 맛이 있어. 이런 거 많이 가고 살다. 맛도 잘도 생맛 느낌 나고 여기.
생마. 그래. 응, 그냥 이건 약간 미끈덕한 맛이 있고. 아, 나 그냥 이쪽에 있길래 그래. 나는 몇 나는 그런 한 게 관심 없어. 와. 고추 없어. 고추가 대박이다. 맛있어? 안 매워. 하는 거 매워. 아까 해보니까 뭐 긴장하는 것 같지도 않네. 우리 하는 거 보면 더 놀랄 텐데 이럴래 딱딱하면 번개까지 딱 끝내버리네. 약간 해보는 게 긴장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동안에 경험이 쌓여서 그래. 아니 이거면은 이분이 오고 저거면 저분이 오고 누가 이렇게 왔대 오늘. 날 쓸 때 남겨놨어. 안 왔대. 전화만 몇 통 와 있었어. 오려고. 자. 둘다 전화를 안 받는다고? 난리가 났어. 여기가. 한잔 더 받을까? 이거 초장에 앞으로 꼬리 찍어 먹으라고? 간장 먹고 초장 먹고. 김치가 고춧가루가 나는 딱 이거 딱 붙는데 딱 좋아. 매콤해. 이게 딱 맛있는 매콤함이. 예. 입에 딱 붙는 게 예. 맛이 있어. 우리 거보다 맵다고 했어. 우리 거 좀 바꿔먹고. 그렇게 맵지도 않고. 야, 아까보다 맛있다 김치가. 그러지. 국물 때우고 틀린 게 비리고 나야 맞나. 아까보다 맛있네. 김치 맛나게 담으셨어. 맛나게 담으셨어.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잘 안 된 것 같아. 시원한 맛이 있어. 이제 익으면 이제 개운한 거야. 익었을 때. 오늘 익었는데 앞집에서 김장은 나고 하지 힘들어. 젓갈 다리요. 살짝 찌르는 데가 방방방방방. 젓갈 다리만 살짝 찌르는 데 막 잡는 거잖아요. 좀 심한 냄새 날 때. 젓갈 다리는 냄새 난리가. 아 멀리가 아니라 동네에 막 난리가 난다. 엄마 김치 짠이. 요즘은 젓갈 안 다렸었는데. 아 이거 다리요. 아니야 다리인지. 다리인지 있어. 그저 그 아직도 그 뭐야 진욱 형님께 잡젓 가마솥에다 넣어놓고 그거 팔팔 끓이가지고 계속 다려. 아, 북한아가 잡젓으로? 네. 엄마 천천히 많이 드셔? 냄새가 겁나게 나네. 냄새 엄청 많이 나네. 운동내에서 언니 막 젓갈인데 왜 이렇게 맛있게 나? 배고팠어? 젓갈을 제대로 배고팠는 걸 떠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맛있는 젓갈 냄새가 나더라니까. 자, 이제 앞접 드실까? 아니요. 어? 이건 앞다리살이고 삼겹살이. 근데 우리 동생이 고기를 아직 잘 몰라서 소고기 쪽으로 갖고 왔고. 요즘 고기 비싸. 앞다리살도 좋다. 근데 앞다리살도 괜찮은데? 맛있네요. 난 오히려 지금 삼겹살보다 앞다리살이 더 맛있는데? 수육 앞다리살. 원래 수육 앞다리살을 많이 넣어. 삼겹살 비싼데. 부드럽네. 삼겹살 비싸. 맛있어요. 짠. 부드럽게 맞나? 아, 앞으로 젓갈 안 들어가는 것을 먹기가 좀 힘들 것 같으면 많이 먹어보려고. 갑자기 이동국이 아들이 생각나네. 네. 김장김치가. 아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이동국이 아들? 어. 이동국이 아들은 몰라요? 대박이? 왜요? 네. 대박이야. 김장김치가 대박이야. 대박?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 우와.
된장 김치는 선다리 먹어? 간장하고 된장이 세 가지. 세 가지 찍어 먹어. 근데 안 짜. 아, 야, 우리 중요한 걸 안 놨다. 뭐? 배추. 김치에 싸 먹어, 김치. 아, 그럼 야, 김치에 싸 먹게. 아, 그렇대. 오빠 찍어 먹게 줘? 아니야. 그냥 먹어요. 박딩이가 뭐라 했냐면 요거 따니 이거 상태 좀 우리 뭐지? 배추 그거 싸 먹는다 아까 엄마, 말했거든. 엄마 배추 갖다 줄 거냐고 이게 엄마가 괜찮대. 그래서 배추 안 갖다. 나는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어. 찍어 먹고. 응. 배추 갖다 줄 거지. 아니 아니. 배추 이 사람마다 챙기다가 이 사람보다 저 사람 정신. 김치가 대박인데. 한 번. 밭에 가봤더니 두 번. 아 상추를 좋더라고. 상추 먹자 하겠다고. 별로. 이 상추 뜯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응. 상추 뜯을 시간 없거든. 영수. 여봐. 이게 간이 완전 절여진 거면 이렇게 찢어지면 찢어지는데 이게 완전 절여진 게 아니라 안 찢어지는 거야. 고기를 이제 다 먹은다. 괜찮아요? 막걸리 한 잔 더. 들을 수. 아니. 차에. 줘. 어? 응. 갖다 줘라. 처음으로 따뜻할 때 같이 먹네. 어? 멀린 안 해. 처음으로 따뜻할 때 같이 먹어. 그렇지. 응? 맨날 집에만 있어. 근데 이 잔이 너무 커가지고 응. 막걸리가 아까 내가 혹시 모르게 한 병 더 사자고 그 따라갔거든. 갔거든. 그 두 병 사자고 한 병 산다고 했는데 두 병 사자고 이제 그랬어요. 박진이가 이따 집에서 먹으러 차에다 넣어놨지 뭐. 이거 따로 드릴거든. 딱 2잔밖에 안나오는가? 아니 두 잔이야. 두 컵 나왔어. 딱 두 컵 갖고 막대기 좀 가져오려고. 저도 한 잔 더 주는 거예요? 네. 오늘 막걸리 한 잔 먹네. 이 딱 두 잔 넣으더라고. 예, 차 안 갖고 오고 걸어왔는데 한 잔 더 잡더. 오빠는 한 잔 먹었어. 두 컵. 아니 막대기가 따로 돼요. 저번에 나오고 한 잔 먹었어. 막걸리를 제가 막술 안 먹는 사람이라. 근데 이게 먹어도 괜찮겠지? 응. 나도 쌀 막걸리, 나도 쌀 막걸리. 사람이라 흔들어야 되는데. 나도 쌀 막걸리. 나도 곰탕 유명하잖아요. 와, 근데 이게 나도. 이 곡주라서 내가 먹으라고 했어. 근데 봤더니 우리 엄마. 근데 그렇게 많이 흔들으면 막 넘치고 아까 나 처음 갔었어. 주방. 아유, 안 넘치잖아 이렇게. 내가 원래 술을 잘 먹었던 자신에게. 오, 나도 봐봐. 넘는다. 넘치는구만요. 아, 근데 내가 아까 실험했던 게 이거 나도 막걸리 많이 먹어봤어서 배운 거 이렇게 떨었어요 그냥. 이걸 뭐냐면 뚱구리를 툭툭 쳐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가 또 안 되면 툭툭 칠해요. 막걸리는 거꾸로 딱 놔뒀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두 번 딱 흔들어 딱 놔뒀다가. 오, 근데 진짜 맛있어. 엄마는 뭐 영댕이도 땄었고 위에서 따고 팍팍 오라고. 내가 엄마 추울까 봐. 백구를 야, 여 백구. 엄마 덥다고 그러네 이제. 엄마 덥지 이제? 응, 덥다고. 응, 나춥구나. 딱 맞지? 아이고. 딱 잡구나 뭐 딱 본 거야 이게. 이게 너무 너무. 두 잔이 아니라 딱 두 컵 나온다 이게. 어떻게 딱 두 잔 나와? 컵이 그런 거네. 컵이 큰가를 넣어? 네, 컵이 컵인데. 막 아니 이거 왜냐면 잔 자체가 무거워. 그리고 아저씨가 잡힌 게 더 좋고 막걸리 한잔 드는데 제가 반가웠던 게 부탁 따라드린 거란 게 아까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 혹시 모르는 게 전화했잖아요. 걸어 올라오시라고. 잡수시면 되겠다. 난 그 생각 딱 마음속으로 먹었는데 마침 잡수신다 그래갖고 술은 왜? 대잔 있어야 만나. 이제 올 때 됐으니까 씻고 오겠다 그랬어. 아이고. 아 원래 술은 여럿이 먹는 거거든. 혼자 먹으면 진짜 맛없어요. 아 맞아. 좋은 한 게 있어. 근데 오늘은? 특히 막걸리가 우리 막걸리가. 밥 많이 있어. 근데 오늘은 김장에다가 거기다가 빠질 수 없는 수육 딱 싸먹어서 대박이지 대박. 우리 딸이 할머니 집 가서 김장을 할 때 당연히 우리 집에서 먹던 습관들이고 수육이 있다 생각했는데 수육이 없으니까 삼촌한테 왜 수육이 없냐고 했대. 그래갖고 그리고부터 이제 아 김장하면 수육은 먹는 거구나. 김장하면 수육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진짜 안 했거든. 옛날에는 김장이 김장 채택 시골 사람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어머님 사실 보면 돼지를
잡아요. 몰라 그런 거 우리는. 갖고 지금 냉장고가 있잖아요. 옛날에 항아리 있죠. 이게 돼지고니까 거기다 꽉꽉 키우는 거. 이제 만접이 백복이잖아요. 근데 세네 접지 그런 거요. 그런 게 그러네. 진짜. 갖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잡아가지고 고기에 피 따서 해가지고 물 가면서 이제 끓여가지고 튀겨서 껍질 다 벗겨가지고 순대 있죠. 피순대 좀 양념해갖고 거기다 혀를 따놓고 맛있는 거 드셨네요. 아니 어머님이 허술 때 그럴 때 이렇게 맛있죠? 옛날 시골에서 엄마 끝났어. 어 식사 끝났어. 엄마 앉아서 좀 쉬어. 엄마 그래서 힘든 약 같은 약 하나 먹어. 진통제 다 가져왔는데 나 가져왔어. 아유 진통제 갖고 왔어. 엄마 왔어? 응. 엄마 힘든 게 형 많이 빨리 먹어. 봐봐 뜰려졌잖아. 나 잘 듣는 거 있는데 하나 줘? 아니요. 어떻게 저거 좀 나눠 먹을 거예요? 그냥 혼자 드실 거예요? 아 아프시다 그랬어. 자 진통제는 어 아무나 먹어도 돼. 예 아무나 먹어도 돼요. 아 그냥 내 거 먹을래요. 재밌게 하느라고 계속 이래. 그런데 알지. 저도 술 먹고 놀면 재밌어요. 네. 근데 술을 요즘 안 먹게 그러지. 아. 술 그만 삼키자. 이렇게 안 먹, 이제 가끔 이렇게 어쩌다 아파서 안 먹어 이제. 옛날에. 아니 이렇게 막을 같은 분. 일을 열심히 해서 맛있는 거요. 오빠 다 먹을 수 있어. 아니면 조금 넘길 수 있어. 아 그쪽 넣던 거. 저거 가져가라. 접시 줘봐. 나 여기 세 점만 있으면 돼. 딱 세 점. 나 세 점만 딱 안주거리만 내놔라 이거야. 네, 먼저 여기 남았는 거. 한다고. 왜냐면 저도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가 옛날에는 놀리지 마세요. 진짜 이것만 먹을 때. 예. 네. 얘기해도 되죠? 저도 많이 아팠거든요. 되게. 그래갖고 먹을 때는 이거 금방 나온 거 좀 이거 혼자 먹고 모자라요. 모자라. 잘 먹어. 특히 빚이 딸린 거죠. 저도 글쎄요. 저도 그렇게 먹고자 이렇게 차도록 왜 먹었다니까. 아픈 게 조심. 아 한 말 또 왔어. 내가 다 잡았는데. 이씨 고기만 들어. 밥 먹었어? 아니. 밥은 안 먹어 이제. 밥 원래 안 먹어? 나하고 똑같아. 원래 밥 많이 안 먹어. 괜찮아. 원래 밥 안 먹어. 지금 오늘 네. 많이 먹는 거예요. 눈 앞에서 정말 파리가 난 아예 밥 한 10마리 안 돼. 많이 따뜻하니까 파리가 다시 오더라고. 아프면 좀 안 돼. 좀 편한 데 가서 좀 안 돼. 방에서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정도지. 방에서 오늘 따뜻하면 파리가 좀 안 돼요. 방에서 뺀다 앉아서 했대. 오늘은 바깥에서 자 먹으니까 이 얘기 그자 놓고 해야지. 우린 추워도 오자 놓고 하잖아. 우리는 무조건 추워서 무조건 필요해서 바깥으로 해야 돼. 어,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래도 그런대로 하면 땜이네. 옛날에는 못 다니고 1년에 한 번인 게. 근데 얘가 지금 면역이 해버렸어 지금. 오빠. 응? 어이 먹어. 백호 기다린대. 백호가 삼촌 큰 삼촌 보고 싶대. 어휴. 아까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 지금 어디서 숨어서 지금 그 문 입구에서 오기 기다리나. 거기 있단 게 100% 거기 안 움직여. 이렇게 망부석에 붙여갖고 아마 밥도 안 먹으려고 불러. 밥도 안 먹고 그러고 기다린대. 주인만 기다린대. 네. 밥도 안 먹고 기다려. 그러니까 간식을 주고 와야 돼요. 엄마 달걀고 나도 달걀고 얘가 박정이가 간식을 주고 왔는데 그대로 있어. 사료랑 가면 이만큼도 안 먹어요. 근데 아침에 나와서 옆에 안 갔으니 잠깐 안 봐도 그러는데 우리 주인님들이 어디서 무슨 사고를 당하셨나 걱정하는 안 돼. 없겠지? 응? 저는 깼던데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가. 잡았어. 저 또 있어. 잡았어? 내가 잡아볼게. 안개 다시 여기 살짝 눌러. 그거 살짝 거기를 눌러. 나 죽었잖아. 힘들었잖아. 아침에 나갔는데 왜 터널 있죠? 터널 들어가는 것도 입구에다 좀 이때까지가 빡차다 잡았어. 근데 나도 우리도 출근할 때 아침 안개가 어제 이렇게 안 넘어갔는데 터널 밑에 내려가가지고 철동네 지나가지고 가는데 안개가 천천히 가서 살살 갔는데 그 아침 일찍에 경운이 타고 모두로 나갈 것이야? 함께 달렸다가 때려박자 생겼더라고. 경운이가 안개가 많았지.
안전등도 없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니까. 그 받아보면 지나가서 받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경기도 이게 안전도 이거 다가 의무화돼 있잖아. 그래요. 의무화됐기 때문에 받치잖아. 그러면 자기도 같이 생기는 거야. 우리도 어제 아침에 나갔는데 온게 많이 그렇던데 요새는. 출근할 때 주평 가면 꼭 말아. 여기서는 없다가도 한국 가면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없는데 평지도 주변 가다 보면 안개가 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면 그렇더라고. 한국 가면 더 많아. 난 가서 무 하나 뽑아 먹고 무를 하면 혹시 몰라서 해놨다. 아, 콜라랑 먹어가면서 먹어. 응? 정말로 아직 먹으려면 기다리게. 얼큰한 데도 먹을 만한 거 같은데. 그렇지? 딱 맛있는 매운맛이라니까? 그니까. 그런 거 같아. 아우, 이쁘다. 더 매운 거 같아. 지구다 더 매운 거 같아. 너무 맵고. 고추 맵다니까. 지나면 또 안 매워지지 않아? 어머니가 매운 걸 드시면 안 된다고. 매워도 좀 지나면 안 매워지지 않아? 고춧가루로 먹는 거 좀 바꾸자고. 버무릴 때만 그러지. 버무릴 때만 좀 맵지. 그거 말릴 때 계속 안 맵다고 했잖아요. 뒤늦게 매운 애 난다고 했잖아. 따듬어도 안 맵다고 했잖아, 내가. 물 계속 안 맵더라고. 우리는 동전 자체가 그런 거 같아. 그래도 고추 아주 그렇게 저기진 않아. 우리도 감칠맛은 있어. 그래서 나는 청양고추 조금 섞으려고 나 최고 좋은 단어 들었어. 뭐, 감칠맛. 그것은 셰프나 요리사들만 알아들 수 있는 말인데. 최고 좋은 표현이었어. 와, 정신이 확실히 살아있구나. 잘 들으시네, 우리. 귓불이 크잖아요. 아, 귓불이 크면 잘 들리는 거야? 이제 술을 먹어도 정신이 또 하나 없어. 항상 정신. 이거 있잖아, 이거. 눈 좀 안 보이잖아. 정말 좋더라. 그리고 거기. 걸어서 당근님이 이거 아까 걸어올 때 그거 나 제가 첫 번째 방 갔던 거 혼자 먹으려면 제가 매상을 따로 놨냐면 여기 술 있은 게 이렇게 우리, 그랬는데 우리 정말 저 기분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잡수에 좋아요. 아 거기다 매일 술 안 먹는 사람이라. 아, 오, 해피. 맞다, 여기가 땀이 슬쩍 맺히려고 그러네. 계속 먹은 게? 좀 매콤하니 괜찮아. 이제 처음에 먹을 때하고 나도 이제 적응됐다. 진짜 아까 처음에 김장 담았을 때 먹을 때 여기 이마빵이 조금 맺혔는데 먹은 게 안 매워져. 숙성이 되면 이제 이 정도도 아니야. 아니, 안 매워하셔도. 자주 먹으면. 원래 매운 것도 하나도 안 매워져. 숙성이 되면 이 정도가 아니야. 하나도 안 맵다니까. 매운 저기 이제. 아, 나 해볼게. 아, 해볼래라도 한번. 정말 혼자 먹는 것보다 아저씨와 같이 먹는 게 더 행복하고. 고마웠다. 아들. 나 아들이야? 안 먹을 테니까 아빠 이따 전화할게. 야, 뭐 먹을 거 있나? 그 정겨운 얘기인데 이거 그거 한 모금 입에 묻어 그 생길려다가 와 아들 그 번을 품을 뻔했다 내가 그랬어. 다정하게. 왜냐면 세상 아빠들이요 엄마 대신 강하게 막 키우려고 엄하게 왜? 그러거든 보통? 요즘 번호가 다 뜨잖아요. 근데 와 아들 딱 그런 웃어드니까 이거 웃을 수도 없거든. 딸이 전화 오면 딸랑 그래요 전화 받아. 근데 다음부터는 글 좀 하고 이렇게 해봐요 한번. 아들 글 좀 하고 왕자님. 그리고 딸이 전화하면 공주님. 안 돼 결혼해. 박씨가 전화하면 그렇게 오! 이제 손주 그 소리를 세 번만 해요. 오. 왜요 왜? 좋다. 그걸 왜 그래 물어보 상대 물어보잖아 왜요 아저씨 와 연구 그러면.
딱 말로 표현 못해요. 뭐라 울렁울렁. 그러면은요, 여기서 뭐라 온다고요? 뭐라 그래? 전화로 똥 싸고 있는다고. 아. 뭐 잘못 먹었어? 그러지? 아, 그래요? 도대체. 우리 그래서 웃었다. 왜? 오! 똥 싸고 있네. 아, 오늘 뭐 잘못 먹었어?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뭐라 하지? 표현 있잖아요. 처음에는 연애할 때, 주고받고 막 어차피 내 각자 만들려고 내 신랑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점 고무나무 있죠? 이렇게 나락도 익으면 이렇게 숙이듯이 그리고 고무나무도 쳐주거든요. 큰 건을 주듯이.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아니 많이 먹었잖아요 오늘. 많이 먹 생김치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잘 먹는 거야. 잘 먹는 거지. 형님아 막걸리 먹어서 그러지. 아 그래요? 물만 났구만. 오늘 물 만났어. 자 이제 엄마 배꼽 걱정되게 가자. 응 언니 정리 먼저 일어나도 괜찮고. 먼저 일어나도 괜찮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고생 많았어요 두 분 다. 엄마 힘들어요. 김장 1년이 대사를 해버렸는데. 맞아. 1년에 한 번이니까 괜찮아요. 네 1년이 대사를 넘고요. 그래갖고 화학도 끓여 먹어요? 화학도 끓여 먹을 때? 조금만 더, 좀만 더. 호박죽 좀 끓여 먹을 정도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분은 잘 씻다가 네. 조심히 가세요. 안 그러시네.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직장 갈 때 막걸리 한 개요. 네. 잘 먹을게. 안장띠 뭐야? 안장띠. 우리 어머님 이것은 이거 하나 노래 최고야 최고. 아그 배불러서 안 채우죠. 배불러서 안 찾으면 똥 싸고 와야 되는데. 됐어. 다리 잠깐만 좀 빨리 주세요. 농농하게 좀. 됐습니다. 딱딱 소리 났어요. 설사 같아요. 네, 설사 가세요. 육 봤어, 일찍한 기차. 수고했어요, 도와줘서.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잘 지내지? 기사만 믿어. 요리 돌아서 요렇게 가지 않냐. 온 뒤로. 아, 고생했어. 응, 도착하면서 나갈게. 이야. 우와. 아유, 우리 배코 미안하다. 이렇게 긴장을 끝냈습니다. 2021년도 이제 카메라에 손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01년도 11월 20일 긴장 끝났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코가 있는 집으로 열심히 가겠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배코 미안해요. 지금 정훈이 두어서 가면 아마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워낙 착해가지고 지금 그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아, 안녕 열심히 가겠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행복하세요. 이야. 열심히 갑시다 이제. 아이고 두 집 거 해버린 게 개운하다. 뭐 놓고 온 거 없지? 잘 생각해봐. 정신 놓고 왔어? 엄마 놓고 온 거 있잖아. 나 맨손으로 왔어. 사랑 놓고 왔잖아. 사랑 주고 왔지. 이게 그걸 놓고 온 거야. 사랑 게 놓고 온거 아니야? 사랑 주고 왔어. 안개가 꼈네 지금. 지금 꼈다.
양쪽이 덧사는데 잠깐 선물 들어왔네요. 선물. 이 양쪽이 뭐 여러 대 양쪽이 덧사는데. 아이고 오빠 또 나가지. 난리 났네. 소리 들었어? 왜 이제 와? 들었지 소리. 엄청 크게 말했어. 들어가. 형 들어가. 왜 이제 왔어? 미안. 다 먹던 택이다. 흥기. 어디? 여기 봐봐 여기. 이제 간식 줄게. 이따 간식 줄게. 그리고 간식 뭐 다 먹었어. 내가 방일 때만 들여줄게. 쌀? 뭔 추대가 생긴다고야. 이거 쌀 오늘 들어왔어. 미정이가 준 쌀하고 우리 거 쌀. 정말 담은 쌀. 다 먹고 있어. 어떻게 한번도 담은다는데? 아니 안에 틈으로.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밥 먹고 있어. 밥 먹어. 얘는 콩이장. 쌀, 햇살. 그래 가지고